데모하러 가자. 데모하러 가자. 데모하러 가자. 데모하러 가자. 데모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30년 동안 종합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숙입니다. 제가 지금 엑스트라 하나를 만들었어요. 데모하러 가시라고. 저는 못 가니까 많이 가주셔서 조국 장관님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신 차리게 좀 구호도 외쳐 주시고 전 유튜브가 아니에요. 저는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성악하는 사람이에요. 시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를린에서 조국 장관님 응원한다는 말을 보내고 싶어요. 조국 장관님 거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걱정하고 검찰개혁 걱정되고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 꼴이 뭐예요?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진짜 전 윤석열 씨가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조국 장관님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갈줄 알았어요. 윤석열 씨, 예, 저도 엄청 지지하고 청문회 쫓아보고 굉장히 열심히 응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너무 실망이에요. 엄청 실망이야. 이 먼지털이 하는 거 이거 더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면 나옷 벗게 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벽에 머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말이 잘안 떠올라서 모르는데 그러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나가시게 되면 어쩌면 당신도 고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독일에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검찰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의혹으로 사람을 저렇게 몰아챙기고 9월 28일 날 übermorgen, 아주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서 저도 검찰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싶어요. 이럴 정도야.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 못하니까는 제가 유튜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흥분이 되고 저도 잠을 잘못 자요. 제가 말이 굉장히 횡설수설했는데 양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가족 응원합니다. 아주 딸, 아들, 정경심 교수님 용기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베를린, 베를린에서 문숙, 안녕.